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의전 차량에 앉아서 오프닝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CM모터스 본사 전시장입니다. CM모터스가 이번에 새롭게 본사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본사 전시장을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CM모터스는 카니발 특장업체로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요. 현재 본사 전시장에도 다양한 카니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 CL9까지 출시되었다고 하니까요. 오늘 신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카니발 특장 차량들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CM모터스 본사 전시장 살펴보러 가보시죠. 그러면 새롭게 오픈한 본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니발 특장업체답게 정말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된 카니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짜잔! CL9이라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모델인데요. 다른 모델들과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 카니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텐데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이 두 대만 봐도 확실하게 차이점이 납니다. 알아차리셨을까요? 바로 이 차량, 기존에 있던 차량은 하이리무진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 모델은 하이리무진이 아닙니다. 기본 카니발 모델에서 이번에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이 기존의 하이리무진에서 좀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카니발을 구입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새롭게 출시된 CL9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카니발 계약하면 출고까지 정말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요 CL9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에 1개월 이내로 차량을 출고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CL9 신형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익스테리어는 기존 카니발, 기본 카니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에서도 1열 좌석은 기본 카니발과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카니발과 뭐 익스테리어라든지 1열을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그 부분에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짜잔! 여기 있는 2열이겠죠. 커스터마이징을 2열에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2열 좌석이 핵심입니다. 이 CL9 차량의 핵심은 바로 이 2열 좌석인데요. 일단 바닥부터, 플로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로어를 보면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드로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좀 고급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시트 한번 보세요. 아, 우리가 카니발에서 이런 시트 정말 원하잖아요. 카니발 하면 기본 카니발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시트를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카니발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천장에 보면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롤스로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지금 카니발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8웨이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열선 통풍 시트까지 3단계로 마련되어 있고 가죽도 만져보면 상당히 질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역시나 편안합니다. 방금 시트를 보셨다시피 시트의 디자인이라든지 두께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앉았을 때도 기본형 시트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220V 마련되어 있고 12V 식어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름식 암막 커튼까지도 좌우, 그리고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그런데 후면까지도 주름식 암막 커튼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해준다라는 것도 이 주름식 암막 커튼의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고 3열에는 이제 기본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의전용으로 뒷좌석을 이용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쪽에도 주름식 암막 커튼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을 뭐 가로로 실으셔도 되고 세로로 실어도 골프백이 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큰 트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폴딩하셔서 트렁크 공간을 더욱더 넓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리무진 카니발과 같이 보여드리면 외관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루프
를 제외하고 여기 하단 에어댐이라든지 범퍼라든지 뭐 그릴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카니발과도 디자인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디자인적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고, 여기 있는 엠블럼은 CN 모터스의 CN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정 기아 로고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권을 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CL9 모델에 이어서 하이리무진 모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탄다라는 건, 이 차량은 6인승 구성입니다. 6인승 구성인데 시트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방금 보셨던 CL9보다는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시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차박 패키지, 차박에 특화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완전 무슨 침대가 놓여 있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냥 바로 침대가 되는 그런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자장비들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이 버튼들로 인해서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아주 소재를 잘 사용을 했어요. 컬러도 그렇고 상당히 고급스러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회전형입니다.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박 패키징도 가능하다, 차박 패키징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하이리무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하이리무진은 의전용에 특화되어 있는 하이리무진입니다. 지금 딱 보면 좀 전 차량도 고급스러웠는데 완전히 고급스럽죠.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시트 디자인도 다르고 헤드레스트 보세요. 와, 양쪽에 아마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서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런 데 타면 이런 거 있죠. 램프류들도 나와 있고 독서등처럼 되어 있고, 와, 이런 부분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만졌을 때 소재도 정말 고급스럽고, 여기 있는 플로어도 우드로 플로어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이거는 한번 앉아봐야 돼요. 네, 이 시트에 앉아보니까 아까 시트보다 훨씬 더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앉자마자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좀 더 엠보싱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와, 이렇게 앉아서 가면 진짜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좌우에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바로 귀 옆에서 또 음악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주행하면서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음악을 들을 때 확실히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타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TV 모니터, 커다란 TV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도 이렇게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물론 들어가 있고 조명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타면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TV도 있고 정말 은은하게 조명을 받으면서 주행을 하면 정말 안락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뒷좌석도 마련되어 있어요. 뒷좌석도 여기는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뭐 차박 패키지도 있고 이렇게 의전용 패키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밖에서 보면 똑같은 카니발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어봤을 때는 이거 카니발 맞아 싶은 그런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3열이 메인이네. 3열이 거의 뭐 마이바흐 3열처럼 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다리를 이렇게 쭉 올려서 갈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놨구나. 아, 2열도 좋았는데 3열은 더 좋게 되어 있네요. 아, 3열에 앉아서 TV를 보면 훨씬 더, 네,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3열이 기가 막히네, 여기. 아, 이 차 너무 좋은데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는 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패키징이 되어 있는 하이리무진 모델이에요. 시트 컬러도 다르고 시트의 패턴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패턴, 약간 엠보싱 패턴이고, 좀 전에 봤던 건 세로로 긴 이렇게 스트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트였어요. 와, 소재는 역시나 고급스럽습니다. 시트의 이런 패턴과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럭셔리 헤드레스트가 생겼죠. 아까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BMW 7 시리즈 이번 풀체인지에서 보던 건데, 여기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이 시트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조작을 하는 거죠. 와, 이것도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점점 약간 단계별로 전시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끝판왕 점점 갈수록 끝판왕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니발 끝판왕들. 와 너무 고급스러운데. 여기도 전동으로 모두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플로어도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드들도 패턴이 다 다릅니다. 아까는 이 직선이었는데 이번에 또 사선이고. 와 정말 다채롭게 카니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앉아봐야겠죠? 네, 이 카니발은 이 럭셔리 헤드레스트가 있으니까 또 이 누웠을 때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독서등 디자인도 바뀌었죠. 아까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독서등이었는데 지금 좀 더 슬림해졌습니다. 독서등 자체가. 와, 독서등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실내등 적용되어 있죠. 이런 실내등 디자인도 상당히 멋지고 아, 카니발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구나를 새삼 지금 타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TV가 바뀌었습니다. 이 TV가 좀 더 좋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TV가 훨씬 더 얇고 화질 자체가 달라요. 아 이거 거의 FHD 그런 느낌인데 와 아까 TV도 좋았는데 더 좋은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약간 이거 상품 기획하신 분이 BMW 7 시리즈 풀체인지에서 많이 영감을 얻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 보면 마사지, 열선, 통풍부터 지금 시트 마사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제가 BMW 7 시리즈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그건데 여기에 터치가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 와 독서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독서등 온오프도 여기서 다 터치로 가능합니다. 음이용 공기청정기까지 이거 키니까 뭔가 차 안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되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도 간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간단 태블릿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와 점점 아까도 고급스러웠는데 와 여기도 3열 볼까요? 짜잔! 아 여기는 3열에 아까 좀 전에 모델보다 힘을 좀 덜 쏟았네요. 그래도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와 시트 패턴이랑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또 천장이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호텔 조명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 와 너무 좋은데요. 이 TV도 그렇고 이번에 7시리즈 풀체인지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V가 와 이 TV로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량은 마이바흐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닛 위로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이 차량 뭐 앞좌석도 고급스럽지만 역시나 이 뒷좌석이겠죠. 정말 의전 차량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이 차량도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VIP 의전용으로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뭐 VIP 의전용으로 이 차량 제공해주면은 비즈니스가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안락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까만색 블랙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까 또 화이트 톤의 헤드라이너랑은 완전히 또 실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블랙도 진짜 약간 우주의 은하수 별자리를 보는 듯한 와 이 블랙 헤드라이너로 해야 되겠는데요. 옵션을 화이트로 하지 말고 와 블랙으로 하니까 완전 실내 인테리어가 확 삽니다. 시트는 또 이렇게 밝은 브라운으로 하니까 시트가 주는 느낌도 굉장히 화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보셨던 터치스크린으로 시트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우드 플로어는 아니에요. 카펫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펫으로도 카니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이렇게 휠 디자인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내 취향에 더욱더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전시된 차량들을 통해 확인했던 여기 우드 플로어 아까 뭐 패턴도 달랐고 색상도 이렇게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카펫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카펫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는 대리석으로도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대리석으로 하면 또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다양한 컬러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3시와 9시 방향만 타공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레인지로버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S클래스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6시와 12시 방향만 다른 소재로 되어 있고, 3시와 9시는 가죽, 타공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D컷이에요, D컷. 가장 스포티해 보이는 요 휠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디자인이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되게 많아요. 저의 원픽을 하나 꼽자면 저는 그냥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 이거예요. 그립감도 좋고 되게 두툼해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두툼하고, 저는 이런 D컷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디자인이 제일 좋으신가요?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신다면 저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포르쉐처럼 이렇게 시트 벨트 컬러까지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넥타이 컬러처럼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트 벨트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죽 시트 컬러까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컬러가 나와 있는데, 만져봤을 때 소재 같은 것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런 컬러들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낼지도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그 람보르기니도 에드 퍼스넘이란 게 있잖아요. 그 컬러 같은 것들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슈퍼카 브랜드 못지않게 다양한 컬러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역시나 좀 베이지 쪽이 좋은데, 이런 베이지. 근데 또 요즘에 제네시스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이런 그린도 많이 쓰잖아요. 이 그린으로 하는 것도 되게 센스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관리에 좀 부담을 느낀다면 이렇게 어두운 약간 고동색이라고 하죠,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 서구 길주로에 위치한 CM모터스 본사 전시장에 와서 카니발 차량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구입 고민하고 계시거나, 나는 카니발을 좀 빨리 출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CL 라인도 한번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차량은 출고 대기가 상당히 짧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카니발이 좀 빨리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차량 전화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 구매하시면 나중에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CM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3년간 보증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M모터스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매각하실 때도 편하게 매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비롯해서 카니발 차량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CM모터스 본사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